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운조 커피. 네. 네, 우리 3프로TV 시작과 함께 한 정말 오래된 저희 소중한 광고주시죠. 많은 분들이 운조 커피가 3프로 자회사 아니냐 라고 의심할 만큼 정말 저희가 어려운 시절의 광고주라는 이유로 맞습니다. 사실은 너무 잘해드리고 있다. 이 프로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잘해드려야죠. 네. 네. 우리 또 의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의리로 또 오신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미래세 때 왜 대치가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대치 WM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이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대치동 일타 강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꾸 집에서 문자가 오네요. 일타 강사 우리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빨려오라고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부터 갑니까? 역시 중국부터 가야 되겠죠? 네, 오늘도 중국부터 시장 조금 체크하면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시장 사실 특징이 이렇게 많이 두드러진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시장의 관심이 다들 그 미국의 FOMC 회의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오늘 특징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지수는 뭐 시장별로 약간 다르긴 했지만 약간은 그냥 횡보하는 정도 모습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많이 줄어 있어서 뭐 전형의 눈치 보기 장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할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특징은 특별히 없었던 것 네.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뭐 관심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2월 18일 정도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대략 한 3,7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월 9일자로 3,350포인트까지 가파른 조정을 받고 일주일째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중국 시장에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뭐 단기 기간 조정을 좀 끝나고 큰 변동성을 조금 지나간 게 아닌가. 네. 바꿔 말하면 사야 될 때 아닌가. 매수 찬스 아닌가에 관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최근 조정은 조금 가팔랐지만 그래도 급한 조정이 조금 지나갔으니까 매수 기회로 접근할 만한 종목을 조금 찾아야겠다 정도의 시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미국 뭐 선물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내용들 이따 다시 한번 정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뭐 뉴스가 좀 있었죠? 네. 오늘 또 몇 가지 뉴스 업데이트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평소 그 중국의 경제발전계획 총괄하는 부서에는 보통 저희가 발계위라고 부르고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던 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도까지 25% 확대로 발표하고 네. 그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정치를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기존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최근 탄소 중립 관련 뉴스가 글로벌하게 많이 좀 핫한 이슈인데 중국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좀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네. 여전히 친환경 에너지, 저희가 그린 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런 이슈는 좀 관심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가 인민은행과 광동선보감회 같은 감독기관들에서 네. 그 기업 경영대출 중에서 부동산을 불법으로 투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점검
뭐 현황 같은 게 발표됐는데 이게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중국이 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메인 스탠스가 부동산에 대해 특히나 좀 긴축적인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법을 조금 잡고 있는 과정이 네. 있다. 그 정도로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불법 부동산 투자가 많은 모양이군요. 네,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관련 현황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엄격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랑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좀 있네요. 네, 뉴스플로가 약간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재밌는 뉴스가 있었던 게 귀주 모태주에서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발간했는데 매년 뭐 12간지 모태주라고 해서 뭐 G해는 G버전 그리고 소위해는 소버전 그런 그러니까, 게 있어요? 네. 올해 버전의 12간지 모태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출시 가격이 조금 놀란 게 2000위안 정도 정확히는 1999위안에 출시를 했는데 얼마죠? 300만원? 34만원 아 34만원? 네. 아 2000위안이니까 네. 그럼 비싼 거예요? 그렇죠. 비싼 거죠. 왜냐하면 작년 기준에 1300위안이었거든요. 작년 G의 기념 귀주 모태주가 1300위안이었는데 이번 모델이 2000위안이니까 연간으로 가격 상승이 54%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가격을 50% 올린 걸 보고 좀 많이 놀란 것 같고 거기에 연달아서 다른 백주 브랜드들까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 오늘 시장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귀주 모태주도 약간 올랐지만 뭐 우량회나 관련 백주 라인업들이 좀 강했던 게 오늘 이 12간지 모태주 출시 가격을 보고 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을 이렇게 올려서 파니 네. 보통 제품들도 올릴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가격을 그만큼 올렸다는 건 시장의 수요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최근 우리가 많이들 얘기한 건 결국 인플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간다는 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런 귀주 모태주 같은 기업은 그 인플레 이상으로 가격 상승을 통해서 마진을 또 키워갈 수 있으니까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는 형태의 필수 소비재 성격의 자산들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귀주 모태주도 오늘 12간지 모태주 가격을 많이 올렸다는 뉴스 나오면서 시장 주목도 받고 요게 약간 또 중국 내에서 핫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재밌는 뉴스가 2016년도에도 원숭이 에디션이 나왔었는데 원숭이 에디션. 네. 매년 이제 그 12간지에 맞춰서 하는데 그때 1000위안에 출고했는데 그게 지금 거래 가격이 벌써 7,500위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안 마셨어요, 이걸? 그렇죠. 리미티드 에디션에 아껴 놓은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 유가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런 네, 무슨 기념 주화나 기념 우표처럼 맞습니다. 네. 아. 자, 요런 재미있는 뉴스까지 소개를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탄소 중립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좀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요즘 뭐 탄소 중립 관련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탄소 중립 관련 구체적인 액션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네. 중요한 뉴스이 올해도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저희 투자자들이 탄소 중립 자체의 키워드 플러스 중국은 조금 특별한 게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좀 격렬하게 우리의 많은 변화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전 세계에서 29%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보니까 그 변화의 규모나 시장이 조성된 규모 자체가 글로벌하게 가장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심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최근 아마 시황 자료나 뉴스 플로우 보다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건데 올해 탄소 중립 관련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는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일단 중요한 얘기 지금 네 중요한 요점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환경오염 자체의 수준이 너무 지나치게 가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공감대가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 사실 기후온난화나 어떤 환경오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는데 네. 실제로 2021년 요즘 저희가 느낀 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자체가 우리의 삶을 좀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겠다에 대한 공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팩트가 달라진 건 아닌데 맞습니다.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체가 어느 정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경계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것 같고 네. 더해서 2015년도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5개국이 모여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2021년부터 액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협약을 약속은 이제 2015년도 했지만 그게 네. 구체적으로 액션 취한 게 올해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협약이냐면 2050년까지 초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액션을 취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시작했지만 향후 30년간의 좀 중요한 메인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해서 기존의 기후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트럼프 정부 때는
그 미국이 적극적인 액션을 좀 없고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부터는 탄소 배출국 1위인 중국도 좀 구체적인 액션을 지금 액션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더해서 2위인 미국도 의지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아, 친환경 혹은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액션이 올해 많이 나올 수 있겠다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중간 점검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2050년이 목표면 그때까지 어떤 수준 하자 뭐 그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각 국가별로 뭐 네.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유럽이면 유럽별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짜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직접 약속한 게 2030년도가 되면 그 탄소 배출권은 정점에 이르고 그다음에 2060년 2060년이 네. 되면 탄소 중립이 돼서 배출한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걸 목표로 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 자체는 사실 꽤 타이트하게 액션을 요구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어느 쪽으로 네. 우리는?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트렌드라고 하면 사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친환경 혹은 그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건강하긴 한데 투자 대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2021년이 되고 나서는 이게 굉장히 좀 건강하면서도 우리의 계좌의 수익률을 좀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확정된 변화로 좀 볼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성큼 다가온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배경들이 결국은 각국들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자체가 우리가 실제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준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2021년도에 우리가 시작하는 친환경 에너지 투자는 기존처럼 그냥 건강한데 별로 재미는 없는 투자보다는 굉장히 건강하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건강하다는 건 그러니까 뭔가 건강해지는 그런 트렌드니까 그린이 네 이 건강하다의 표현은 예. 어쨌든 환경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네. 더 개선되는 방향의 아, 네, 기술 발전이 마음도 되고 뿌듯하고 계좌도 늘어나고 그렇죠. 네. 뭐 굳이 비유하자면 저는 음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10년 전, 20년 전에 뭐 샐러드보다는 고기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졌었다고 하면 요즘 저희가 음식 먹을 때 샐러드 많이 찾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샐러드 뭔가 좀 풀 느낌이었으면 요즘은 굉장히 맛있는 샐러드가 많은 것처럼 옛날에는 채소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야채 느낌이야. 그렇죠. 네.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라니 또 그 일타 강사가 그런 걸 그렇죠라고 합니까? 그 차이를 모릅니까? 채소와 야채의 차이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채소는 약간 풀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인데 네. 야채는 뭔가 그린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야채는요? 네. 아 그래요? 난 나만 이상한가? 난 도저히 공감을 못하겠지. 아, 여튼 뭐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느낌과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특히 이제 건강하다는 느낌 같은 게 좀 더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최 선생님 근데요 네.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탄소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려고 할 때 뭘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예를 들면 집집마다 나무 심기로 한다. 그러면 하나씩 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삽 파는 회사를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린이 어떤 구체적인 액션으로 가느냐를 좀 알아야 그와 연관된 투자를 하지 그냥 마냥 그린이에요 그러면 좀 이제는 좀 막연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어떤 메가 트렌드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중국이나 국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지를 업데이트하면 그 부분이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실제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전략 정리를 드리면 저희 당사에서도 오늘 따끈따끈하게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네. 그 글로벌지 컨설팅의 권영빈 연구원님께서 이제 정례 주제를 저도 오늘 막 나온 걸 금방 읽어보고 아침에 업데이트했었는데 일단 중국의 액션 플랜은 크게 세 단계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우선 2030년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게 일단 가장 원대한 목표고 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은 서부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역은 또 동부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서부에 생산되는 에너지를 동쪽으로 전송하는 관련 인프라들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특허 관련 테마라고 해서 고압을 통해서 전기를 손실 없이 옮기는 거죠. 아. 그래서 서쪽의 전기를 동쪽으로 옮긴다. 괜히 동부에서 더 발전소 안 돌려도 되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고압 송전 관련한 그런 설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런 관련주들도 단기적인 인프라 투자주로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오늘도 네. 그런 종목들 일본 조금 움직인 모습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부에는 소비가 있고 서부에는 생산지가 있다면 그 원격 지체가 워낙 멀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그 에너지 소비 주체들과 생산 설비 자체도 서부로 어느 정도 옮길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조금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더 단기적으로 올해 당장 중요한 뉴스는 한 가지가 있는 게 네. 올해 6월이 되면 광저우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거래 시장이? 네.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지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서 그 탄소 배출량만큼을 중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환경에 기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이 만들어져서 그걸 또 거래할 수 있게 판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거래소라는 게 중국에는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 거래소 규모가 만들어지는 첫 해인데 바로 전 세계 2위 수준. 그러니까 거래 금액으로는 한 거의 2조 정도 레벨이고요. 네. 규모로는 한 4억 톤 정도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 탄소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 주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어서 유명무실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볼륨 자체가 워낙 크고 실제로 6월에 새롭게 거래소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약 2,20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서 이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다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6월에 거래소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뉴스들이 중국 시장 접근할 때 좀 중요한 테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력적인 투자 기회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탄소 배출권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실제로 투자할 때 그럼 어떤 쪽에 접근하면 그렇죠. 이 탄소 배출권 그렇죠. 거래소 시장을 투자 네.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냐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 봤을 때 의외로 중국의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네. 상당한 마진이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폐기물 업체라는 것들은 보통 정부와 이제 30년 혹은 35년 정도 장기 계약을 맺어서 폐기물이 나오면 그걸 소화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국내도 트렌드가 어떤 게 있냐면 네. 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 문제는 예전에 저희가 폐기물을 조금 불법적으로 폐기하거나 네. 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하지 않았는데 그런 규제가 강해지다 보니까 네. 폐기물들이 점점 더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폐기물 업체들의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폐기물 처리된 수요가. 네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최근 2년간 중요한 트렌드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200%, 300% 급등했었는데 중국도 최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폐기물 업체들에게 새로운 탄소 배출권이라는 새로운 어떤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만들어져서 그걸 네. 탄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기존에 굉장히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고 있고 진입장벽도 굉장히 높은 산업 내에서 네. 새로운 추가 수익까지 나오는 거니까 네. 수익이 조금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막 규제 같은 거 별로 없고 할 때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폐기물 막 산업 폐기물 모아다가 막 저기 어디 땅에다 막 묻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감시가 좀 세지고 그러면 어차피 내 정부에서 받는 돈은 비슷할 텐데 내가 써야 될 비용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익이 좀 덜 남는 건 아닐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네.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캐파는 한정되어 있는데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 용량이 많으니까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톤당 폐기물 처리 단가가 네. 불과 2년 전에 뭐 15만 원, 10만 원 정도였으면 지금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가격 많이 올라갔군요. 네,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가격 변화라서 네. 중국 시장에서 좀 투자 포인트로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산업인 것 같기는 한데 네.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생기면 그 모멘텀이 추가로 반영해서 그 폐기물 처리 업체에게도 이익이 딱 올라가나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권이 부여되는 방식이 예.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해서 환경 보존에 기여하거나 아니면 뭐 같은 에너지를 그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이 없이 생산하게 되면 그 잉여 배출권만큼을 이렇게 약간 하나의 증권처럼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국내에도 조금 재미있는 뉴스가 탄소 부채라는 단어가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산업들이 그 탄소 배출권을 사서 그 부채를 탕감해야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재무적인 부담이 될 정도거든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이런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 업체들 입장에서 그런 기업들에게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마진이 더 늘어나게 되는 탄소 배출권 개념이 그 개념인데
탄소 배출권을 그럼 폐기물 처리 업체도 폐기물을 많이 처리할수록 탄소 배출권을 더 많이 포인트를 주는 배출권 거래소에다 팔 배출권이 생기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산업들 여러 가지 형태로 탄소 배출권을 부여받는 방식인데 네. 폐기물 업체도 실제로 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섹터다 보니까 네. 부여받게 되는 탄소 배출권 규모가 꽤 있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관련 기업들로는 일단 그런 섹터들을 들어갈 때는 사실 너무 작은 기업들보다는 중국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대표 그러니까 각 영역 내에서 1위 사업자들 정도가 조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은 될 것 같고 네. 뭐 자료에 나온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보면 위명 환경 보호 뭐 603, 568 상해 시장에 거래된 이런 종목들이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는 네. 현재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네. 네. 시가총액 한 4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뭐 한남 환경 같은 종목들 600, 323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3조 정도 되는데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는 아, 가장 큰 산업 폐기물. 네. 한남 생활... 환경이요. 맞습니다. 네. 한남이에요, 또 한남 여기가? 쪽은 익숙한가요? 한남이군요. 네. 한남 환경.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 업체들이 뭐 주가 추이나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탄소 네.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네. 구체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 쪽 관심 많으시니까요. 유럽 빨리 들렀다가 미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변동성 커지다 보니까 아마 다들 관심 많으실 것 같고 네. 유럽은 일단 한 0.2% 정도 소폭 변동서 나오는 정도고 유럽은 크게 데미지 입는 모습은 아닌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지수 선물이 얌전하던 시장이 갑자기 금닥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오늘도 역시나 그 나스닥 100만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1.1% 정도 하락폭 보이고 있고 반면에 또 다우존스는 플러스 0.07%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3%니까 전형적으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좀 부담을 받는 패턴이 오늘도 또 선물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더 올랐어요. 연중 최고치예요 지금. 네. 미국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67 아까 전에 터치했다가 1.66 지금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 예. 네. 최근에 최고치 계속 경쟁하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조금 많이 부담 느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폭이 큰 모양입니다 지금. 네, 떨어지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좀 남겨주고 계신데 뭐 쿠팡도 좀 아마 떨어진 것 같고요. 네. 테슬라라든지 하여튼 좀 그런 기술주들 많이 좀 올랐던 그런 친구들이 꽤 낙폭이 아마 컸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선물 점검은 이 정도로 된 겁니까 아니면 네. 뭐 또 있나요? 일단 네. 선물 시장이 오늘 또 그 금리에 많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약간 시장 상황을 보면 우선 뭐 연준의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금리를 조금 많이 진정시켜줘라는 니즈를 또 약간 표출하고 있는 것 같고 네. FOMC 입장에서는 약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이거 뭔가 금리에 대해서 뭔가 커뮤니티 해야 되나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오늘 또 연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진짜 네. FOMC 성명 발표하려면 이제 어제쯤 대충 적어놨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오늘 발표하려고 하니까 장이 내리네. 그럼 쓱쓱 지우고 다시 좀 톤을 바꾸나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럴 수 없겠죠. 시장의 이제 기대나 바람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게 아닌가. 근데 묘하게 그런 거 할 때쯤 보면 주가가 누가 그 어떤 게임 하듯이 네. 이래도 뭐 좀 안 내놓을 거야. 무슨 살짝 자야 하는 느낌으로 주가가 내려가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슨 그렇게도 하나 그 네. 형들은 시장은 약간 그 심리를 반영한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가끔 네. 이럴 때 보면 좀 욕망을 반영한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길 원하는 욕망 같은 것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된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네. 네. 그런 하루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뭐 내용은 다 전해주셨나요? 네 오늘 우선 시장 관련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내용 말씀드렸고 네. 최근 아마 변동성이 워낙 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다들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FOMC 결과에 대해서 다들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네네. 것 같고 다수 얘기하는 여전히 리포트들 톤은 아마 생각보다 별거 없을 거다 정도 네. FOMC가 의외의 선물은 별로 없을 거고 그냥 시장이 기존에 예상하고 있던 정도의 톤이 나올 거다 정도일 것 같고 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금리로 인해서 촉발된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FOMC 결과를 확인하고 좀 극대화됐다가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FMC 결과가 나오고 나면 결과는 일단 패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거나 의외로 글씨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줄어드는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그 정도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바꿔 말하면 FMC 결과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면 네. 기회 영역으로 찾아야 될 종목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참고로 저희가 한번 잘 투자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대치동 1타 강사 님.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잠시 후에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대해서? 관련 종목들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들어보죠. 할까요? 최 선생님은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용석 매니저님이요? 네. 네. 아니 지금 1타 강사님이신데 왜 갑자기 또 네, 메타버스 당연코 저는 최 선생님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그분은 네.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도가 짧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2021년의 투자 테마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올해? 네. 아 그래요? 특히나 로블록스가 상장하고 나서 그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에 대한 힌트를 저희한테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후에 로블록스 관련 자세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말을 좀 아껴야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지만 그 가상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감은 잘 없었는데 어느 정도 작게 실현된 세계가 로블록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로블록스라는 그 어떤 하나의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하게 되면 아 나중에 큰 틀에선 정말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규모로 변해갈 수 있겠다를 조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이 교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중요한 시간 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